자, 국왕 1번 풀어드리겠습니다. The Rise. 등장이죠, 등장. 등장. 자, 무엇의 등장? Of cities. 도시들의 등장과 주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또 뭐? The improvement. 개선은. 그렇죠? 개선. 혹은 향상. 어디에 있어서의 개선이죠? In transport. 아, infrastructure까지 다 가져가네요, 보니까. Transport 하면은 운송이고요. Infrastructure 하면 이제 기반시설 말합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그래서 운송 기반시설에 있어서의 개선. 이두 가지가 brought about. 뭐뭐를 발생시켰다 이거죠. 가져왔다. Bring about의 과거예요. 가져왔다.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 뭐에 대한 기회? 어디에 대한 기회입니다. 또는 뭘 위한 기회? Specialization. 이 부분이 원래 빈칸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 보면, 68페이지 보면, 요게, 특화거든요, 특화. 또는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예, 이 글을 이제 끝까지 읽으면, 이 전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문화가 뭡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dance 하면 아주 빽빽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densely populated 하면 뭐냐? 인구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이런 말입니다. 그런 도시들은 provided 제공을 한 겁니다. 뭘 제공했죠? full time 하면은요, 뭐 약간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전일제의 뭐 이런 말이죠. 전일제의 employment 고용을 제공했다. 고용을 제공했다. For 누구에 대한? 이것도 뭐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해줄게요. 누구에 대한 고용입니까? Carpenters, 목수, 그리고 priests, 성직자, 그리고 soldiers, 군인들, and lawyers, 그리고 변호사들. 응? 이런 사람들의 이봐. 벌써 막 특화되고 있잖아.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별의별 인간이 다 모이게 되겠죠. 그 다음. 자, villages. 마을들입니다. 어떤 마을들이죠? 딱 보니까 뭐, 어디까지입니까? 아이고야, 막 기네. 응? 어떤 마을이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마을들 꾸며주는 거고, 마을들 받아주는 수로동산 바로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냐? 자, 주격관계대명사가 꾸며줍니다. 그게 얻었던, gain 하면 얻답니다. 그게 명성을 얻었던 마을. 뭐에 대한 명성? 아이고, 뭐뭐에 대한. producing. 만드는 것에 대한 명성. 이거를 얻었던. 뭘 만듭니까, 근데? 뭐, 끝까지 다 끌어낸다고 할게요. 바로, 정말로 좋은 와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아니면은, ceramics. 이러면 이제, 자기 그릇 말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런 자기 그릇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명성을 얻은 그 마을들이 discover that 대절이야라는 걸 알아차렸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목적절이죠. 이거는 기준일이명, 기준이는 형입니다. 뭐뭐라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It was 그게 이뭐 가주어네 보니까, 응? 이 worth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바로 뒤에 목적을 취할 수 있는 형용사라고 제가 본래 수업 본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heir while 그들의 이 while은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 자리에 있으면 명사라는 걸 눈치를 까야 돼. 이 명사로 뭐냐면 이건 일로 빼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 It took a while. 응? 뭐 It took a while. 그 다음에 to 모시기 이러잖아요. 응? 그럼 모시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이 말이거든. 약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it was worth 그건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뭐의 가치가 있었다? The while 그들의 잠깐 즉 그들의 시간을 좀 드릴 만한 값어치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들의 시간을 좀 드릴 만한 값어치가 있었지. 뭐 하는 게 진주어예요. 예? 진주어. 물론 진주어니까 1번이겠지. 그렇죠? To concentrate. 뭐 하는 게?
nearly exclusively on. 제가 저 클래스 카드 꼭 보라고 했는데 exclusively 하면 배타적으로. 근데 이때는요, 배타적으로란 뜻은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오로지 뭐뭐만 하는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concentrate on 하면 이제 어디 집중한다 아닙니까? concentrate on 어디에 집중하다. concentrate exclusively on 하면은요, 오로지 어디에만 집중하다. concentrate nearly exclusively on 하면은요, 거의 뭐 거기에만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거에만 집중을 할 만한,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다 이겁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시간을 좀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응? 어디에 집중합니까? 이 that은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 제품에만 집중하는 거. 그리고 또뭐 하는 거? 아이, 뭐, 얘도 이거 뭐, 진주원에 보니까. 얘도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죠. 얘는 1-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번 명사 덩어리. 그리고 또, 트레이드부터. 그렇죠? 끝까지가 또 명사 덩어리인데, they needed는 뭐, 2번 가로 치시고, 그리고 요맨 앞에 있는 that 있죠? 얘는 여기까지 다 끌어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큰 범주로 말하면 마을들이 발견했다 뭐뭐라는 건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뭐 하는 거? 바로 거의 전적으로 그 제품에 집중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거? 트레이드. 거래하는 거. 누구랑? With other settlements. 다른 정착지들과 정착지들이죠. 거래하는 게, 좀 그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들의 시간을 좀낼 만한 가치가 있었죠. For, 뭘 위해? 뭘 위해? All the other goods. 모든 다른 어떤 제품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They needed. 그들이 필요로 했던. This. 이건 made. 만들었다. 이거 보니까 make sense 이거네요. 이거 말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타당하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외우고 계시죠? It makes sense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그 말이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this made a lot of sense 하고 a lot of를 붙인 거란 말이야. 이거는 말이 많이 돼. 무슨 말이냐? 많이 타당하다. 굉장히 타당한 것이었다. 자, climates and soils. 기후와 흙이요. differ. 다릅니다. So, 그래서 why 보니까 직접 의문문이네. 의문부사 때려 박아 놓은 다음에 이 do you가 생략돼 있네. Why do you? 이건데 생략됐네. Why do you drink? 야, 너왜 마시냐? 이거죠. 또왜 마셔? Ordinary wine. 너 평범한 와인을 왜 마셔? From your backyard. 너네 뒤뜰에서 나온. 너네 뒤뜰에서 나온 그 평범한 와인을 왜 마시니? 응? 만약에 뭐할수 있으면, 응? You can buy. 네가 살수 있으면, a smoother, 더좀 부드러운, 그렇죠? 더 부드러운 variety. 이때는 품종이란 뜻이에요. 이때는 품종. 물론 이제 다양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양성, 그렇죠? 네가 더 부드러운 품종을 그 장소로부터 나온 더 부드러운 품종을 살수 있으면, 어떤 장소입니까? 응? 이렇게 딱 나와 있네, 보니까. 후즈는 기준 일리가 명명이죠. 아, 기준 일 형형이죠, 그러니까. 기준 일리가. 무슨 말이냐면, 기준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이고요. 기준이. 뒤에서 흙을 끊어주죠. 응? 그러니까, whose soil and climate. 그것의 흙과 기후가 뭐한? As much better, suited to 어디 어디에 훨씬 더 적합하다 이겁니다.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어디에? 응? 훨씬 어디에 적합하다. Grapevines 뭐에? 포도나무에. vine만 있으면 이 덩쿨입니다. 덩쿨. 예, 포도 덩쿨 거기에 훨씬 더 적합하된 그런 게 있는 거. 그렇다면 if가 여기까지 다 끌어놨죠. 자.
if.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직접 집에서 짠 우유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겠죠. 미친 거 아닌다. 아, 물론 이제 뭐 집에 저소 키우면서 소젖 짜서 직접 드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제정신인 경우에는 그렇게 본인 집이 그런 집이 아닌 다음에는 보통은 이제 사서 마십니다, 우유를. 그 다음에, 쌀. 뒤뜰에 혹시 뭐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유 짜는 사람은 우유만 짜서 팔면 되고, 쌀을 만드는 사람은 쌀을 만들어서 팔면 되고,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집중하는 게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죠. 뭐, 아무튼, if가 여기까지 끌어안아요. 그래서 만약에 클레이 하면 이제 그 뭡니까? 점토의 점토. 만약에 그 점토가 어디 있는 in your backyard. 너네 집 뒤뜰에 있는 그 점토가 makes 아 만든다면 아 여기서 makes는요. 되다라는 뜻으로 된다. 왜냐하면 주어가 메이크 한다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지만 이 보호가 올 수도 있거든. 왜? 주어가 보호가 된다 이거. 이 봐봐. Stronger and prettier pots 이거 있잖아.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다운 pot. 이 pot은 뭐냐면은요 단지입니다. 뭐야? 흙이 단지가 되는 거잖아. 응? 그래서 이거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you can make 너는 해낼 수 있는 거야. 참고로 make 다음에 이제 exchange를 뭐 이렇게 목적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make an exchange 해가지고요 그냥 이제 교환하다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해도 됩니다. 어차피 피는 뭐 끝까지니까 그쵸. 그래서 당신은 뭐할수 있다? 교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이 글에서는요 무엇이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모여 살고 그리고 또 사회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이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